감사, 우리 학교에 대한 총회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감사위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장신대생들이 참 인사를 잘한다, 친절하다, 이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감사위원 가운데 한 분은 좀 일찍 학교에 도착했답니다. 장신대의 명소가 북카페라는데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지나가는 학생에게 북카페가 어딥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세하게 알려주더랍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잘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전에 길을 알려줬던 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랍니다. 아무래도 입구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입구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맛있게 커피 드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또다시 가던 길로 뛰어내려가더랍니다. 인사도 잘하고 참 친절한 장신대생, 이것이 총회 감사위원이 우리에게 붙여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한 학기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지금 지난 학기 이번 학기 계속 인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우리 옆에 사람 무슨 과인지 이름이 뭔지 알면은 묻지 않아도 되고 모르면 물은 다음에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장신대생 하고 엄지척 하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교수님들도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한 학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강예배 본문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정하고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지요. 곽경택 감독의 통증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주인공은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목숨을 잃었다 하는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을 못 느낍니다. 누가 때려도 피가 나도 통증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악덕 사채업자의 똘마니 노릇을 합니다. 가서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못 받아내면 같이 갔던 사람이 개패듯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나고 여기저기 터집니다. 그래도 전혀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럼 옆에 분이 겁이 나서 그냥 있는 돈을 내주는 형식으로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돈을 회수합니다. 어느 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찾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작은 상처도 치명적인 여자 앞에서 같이 갔던 상사가 정말 온몸에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놀래갖고 그분이 그냥 전세금을 뽑아서 돈을 갚습니다. 상처가 나면 신경섬유와 척수를 통해서 그 통증이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는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환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 통증을 전하는 신경줄이 끊어지거나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에너제시아, 무통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피부와 뇌 사이에 신경줄이 끊겨서 여기에서는 아프다고 하는데 뇌까지 전달되지 않으니까 전혀 아프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참 좋겠다 하는 부러워하는 표정이신데 이게 위험할 때 지금 불에 손이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일종의 에날제시아에 걸려있는 무통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는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천사처럼 환히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데 이 사람도 죽으러 가는 길 하나도 두려움 없이 하나도 망설임이 없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아마도 만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젊음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사명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도 보게 되면 비슷한 광경이 또 전개됩니다.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 집에서 잠깐 머물렀던 모양인데 거기에 기도를 깊이 하는 예언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영화에서나 나움직한 총알이 빗발처럼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특수부대 요원처럼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각본에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죽지 않을 줄 믿고 달리는 어디 영화에 나오는 어느 주인공처럼 그런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기서 저의 눈길을 끄는 단어는 매여, 성령에 매여, 복음에 매여, 사명에 매여, 매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로잡히다, 무슨 줄의 포승줄에 포박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어떻게 반항할 수 없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데오, 성령님께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사명에 사로잡혀, 복음에 사로잡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롭게 들려줍니다.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긴급한 일, 또 하나의 긴급한 일.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일도 중요하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그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긴급한 일에 사로잡혀서 지금 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 사람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열린 생명의 길을 저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저들도 그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좀 그 일을 해줄 수 없겠니? 지금 사명에 이끌려 가고 있었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불타고 있어서 가고 있었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그렇게 가슴에 불이 타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시편 말씀은 흔히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런 시편이어서 이 다섯 편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용어이지요. 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닥살러지.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지요. 마치 마지막 결론부에서 1권을 닥살라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2권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3권이 끝났을 때, 4권이 끝났을 때, 5권이 끝났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마치 우리들이 학기를 마치고 힘겨운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마치고 그리고 수행해야 될 여러 일들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종강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닥살러지,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너진 조국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었고 조국은 황폐화되었고 교회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우리가 과연 가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멀어도 수행해야 할 일이 힘들고 막중해도 그들의 가슴은 불타고 있어서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셔서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그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송하면서 그 힘든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는지요? 안 보이는 사람은 학기 연장됩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서신서에서 만나는 사람도 눈물을 찍어서 한자하자 피를 찍어서 보내듯이 보낸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읽고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박해 때문에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자들의 이세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졌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 섬기리라 작정했지만 3년 동안의 MDB 과정 아무 소용이 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뜨렸습니다. 변질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을 때,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에이든 토저의 말이 옳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약의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고 한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 연약한 제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대오 성령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달리고 있음을 알았기에 이 멋진 초청 앞에서 그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어려운 길을 성령님께 이끌려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생명을 전하고 싶은 복음의 열정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후배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어렵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가슴이 냉랭해졌다면서요?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옛날에는 대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인 밑으로만 가도 장신 대상이 안 온다. 지역교회 목회자들로부터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럴 리가 없다고. 알바하는 게 돈도 더 많고 알바하는 게 편안하기 때문에 알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장신대생들은 알바하는 게 돈이 더 많아서 알바한다면서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열받아서 지난 겨울에 우리 장신대 신대원생들 학부생들 의식조사 한 거 아니었습니까? 84% 이상이 전부 다 신대원생들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1학년들 사역 아직 시작 안 한 그분들을 빼고 나면 모두가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목에다 힘주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서 다 사역지가 정해져서 당신 교회 안 가고 있는 거다. 당신 교회가 너무 멀어서 그렇다. 강나루로 옮겨와라. 지난 5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더니 현장 선교사님들이 총장 왔다고 포화를 퍼붓더라고요. 견습 선교사들이 안 옵니다. 견습 선교사들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번 견습 선교사 딱 한 분 지금 우리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신학생 시절부터 교육전사 시절부터 저는 잘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고 그때 무슨 성골진골하는 그런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그러나 복음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 길에 내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고 하는 열정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아동부 사역도 했고 청년부 사역도 했지만 제가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청소년 사역, 중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아동부도 해라, 청년부도 해라 해서 덤으로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토요일 성경부 끝나고 나서 그들 질문 받고 그들에게 상담해주고 하다 보니 저녁 식사 거의 못했고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면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또 새벽에 일찍도 교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장의자에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성가대실에 가서 장의자에 방석 몇 겹으로 깔아놓고 성가대 옷 세 겹 네 겹으로 덮고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화장실에서 아침에 세수 간단히 하고 그때 100원짜리 보름달빵 그리고 무슨 빙그레 우유 하나 사갖고 그걸로 아침 때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고 수고한다고 제 등 두들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다고 장학금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냥 기뻤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심방도 했었지요. 연희동에서 사역할 때 고급 주택가에만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폰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 집 배를 누르면 한 두 집 정도, 그것도 크리스찬 장로이거나 다른 교회 안수집사이거나 그 집들이 문 열어주지, 우리의 공부 때문에 바빠요. 차갑게 하고 철컥 이 폰을 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당시 동부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 수고한다는 이야기 안 했어도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에 부목사로 갔었지요. 한 주에 60가정, 70가정이 매주 등록하고 1년이 지나면 배가 하는 교회였으니 얼마나 바쁘게 달렸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달렸다고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열정은 아무리 흉내내고 아무리 제가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12살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의 복음 열정, 교회 열정, 성도 사랑하는 열정은 지금도 제가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그 목사님은 지난 총장 취임식에 오셔서 저희 학교를, 저를 이 축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젊은 신학도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교회의 기도이기에 조금 길지만 그 시를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 골짜기에 경건과 학문의 해가 영원히 지지 않게 하소서. 뒤돌아본 120년, 은총의 세월, 함께 갈 내일, 새롭게 땅끝으로 가야 할 오직 선교의 시간. 별 수 같고 모래 수 같던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을 길러내 오늘의 한국교회를 열방에 우뚝 세운 실로 영광스러운 장신 선지동산이여, 에베네셀 임마누엘 야훼 이래 그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설교자로 예배자로 자신을 세운 이들에게 여호수아 같은 도전과 승리, 바울 같은 사랑과 능력을 갑절로 입혀 주옵소서. 경건은 학문을 입고 학문은 경건을 품고 당신의 제자들을 돌아올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가야 할 것으로 내보내십시오. 교회가 쓰러지면 기도가 되어 일으키고, 교회가 헐벗으면 한벌 옷이 되어 입히고, 교회가 벗고 있으면 한켤의 신발이 되어 신기고, 교회가 울고 있으면 눈물이 되어 저들 눈에서 흐르시고, 교회가 아프면 병이 되어 대신 아프게 하십시오. 장신 캠퍼스에는 성령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것이며, 이 땅의 야복강 강나루는 부서지고 깨진 선지 수많은 생도들이 분열의 아침을 보게 될 것이니 그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 같은 1907년 평양 같은 부흥을 바라보며 한라에서 백두로, 백두에서 땅끝으로 가면 이 땅은 제사장 나라, 성교의 모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벅찬 감격으로 인해 이 선지동산의 영혼이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그로리아, 주여 아차상 골짜기에 경건과 학문의 해가 영원히 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선배들의 열정을 우리 배웁시다. 흉내냅시다. 먼저 앞서 달리신 교수님들의 열정을 우리 흉내내시고 닮아가십시다. 그리하기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십시오. 멀리에서 방관자로, 비판자로, 평가자로 서지 마시고 가슴에 불을 담고 따르십시오. 평생 감당할 사역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훈련받고 있다고 한다면 대충대충은 아무렇게나 눈치 보면서 감당하지 마시고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학업에 전념하십시오. 그 학문이 교회를 세우고, 그 학문이 영혼들을 세우고, 그 학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면 3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심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짧은 한마디, 1분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고 예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여,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지 않으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주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제게 명령하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서구의, 미국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비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에이든 토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깊은 갈망.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이 열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열정이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서,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마른 사슴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평생을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달렸던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옛날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거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열정에 압도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어서 그들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겠지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내팽개쳐버리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아니 그 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면서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본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 다시 복음으로 우리 가슴이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른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잔 오웨이는 그의 책 Biblical Theology 서문에서 당시 신학교육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든 모든 신학에 대해서 외부인일 뿐이다. 아웃사이더일 뿐이다. 그는 탄식하듯 이렇게 그의 말을 이어가고 있더군요. 오늘날 학생들 가운데 그런 종류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가? 누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아름다움에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자 결심하는 자, 그 진리를 잘 알고 또한 그것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형성하고자 결심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학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는 1559년에
의회 승인과 함께 시작되었죠. 개혁교회 운동을 펼쳤던 제네바에서 깔뱅이 1541년의 긴 기도 끝에 거의 18년 가까이 긴 시간 이상의 기도를 해서 가까스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젊은 신학자 데오트로 베자가 학장을 맡았고 첫 입학생은 16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학생들 재학생 숫자는 약 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우리 MDB 과정을 하려고 하면 대학 과정을 하고 우리 학부 과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비 과정으로 칼리지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답니다. 이런 큰 교회가 아니 큰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럽에 보내는 편지가 전해져 오지요. 약간의 버전이 다르게 전해져 있는 버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서 교회로 돌려보내겠습니다. 통나무, 마르지 않는 생통나무, 불도 붙지 않고 연기만 뿜어내는 통나무, 그런 통나무들이라도 보내달랍니다.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해서 불붙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당신들의 교회들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신학교육의 토대였습니다. 불붙는 장작. 복음 때문에 가슴이 타오르고 불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신학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장신대 신학교육이 1학년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가슴으로 왔다가 졸업할 때는 제가 되어서 가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우리 신학교육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슴이 불타올라야만, 불타는 장작이 되어야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이 소명과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타오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 때문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대인가? 왜 그 길을 가려는가? 제 가슴이 불타고 있어서요. 한 학기를 마치고 또 한 학기 이어가고 여러분들 가정을 모두 마칠 때마다 이 고백이 더 새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슴에 불이 타고 있어서요. 용감하게 대답하며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 달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 그대인가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